그럼 혹시 츄르 드셔보신 적 있어요? 질문을 한 사람은 그렇다 치자. 그걸 네가 왜 고르? 이거는 제가 읽을 수가 없겠어요. 뭡니까? 그 큰 고양이 동생 고양이 제 이상형입니다. 소개 좀 시켜주세요, 큰 고양이님. 그건 뭐 죄지었을 때 하는 그겁니까?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아니 있을 때 빨리. 뭐야 또왜 왔어? 왜 왔어? 빨리 빨리 말해줘. 왜 왔는지. 안녕하세요. 지금 약간 거의 아 저번에 봤던 대걸레 수준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설날을 맞이해서 동생이 집에 와서 저를 할수 없는 놀이를. 아니 진정해 빨리 하고 끝내자. 너가 나와야 돼. 우리끼리만 나오면 의미가 없어 이게. Q&A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가만 있어. 다 진정해. 이제 내려가. 그 커뮤니티에 올린 것처럼 Q&A를 진행할까 하는데 맨날 제가 고르고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싸우면 안 돼. 사이좋게 지내야지. 죄송한데 집중 좀 해주시면. 네. Q&A를 제가 손으로 너무 너의 개인적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보. 그래서 질문을 직접 제 동생이 다 골랐습니다. 직접 다 고르고 직접 고른 지 아니 수화하시는 거예요? 제 질문에 머리야. 제 질 제... 아 머리 아파. 동생이 직접 질문을 다 골랐고 직접 질문도 하고 그리고 같이 답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답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한번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Q&A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아리가 옆에 있어가지고 아리와 함께 할 수 있겠네요. 자 질문 주세요. 자 아리와 3년 만에 만나셨을 때 아리가 많이 맞설어 했을 것 같은데. 맞설어요? 낯설. 맞서는 건 어떻게 서로 맞선다는 건가요?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3년, 4년 지나서 다시 만난 거라서 한 그래도 2, 3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에 서로 봤잖아. 창원의 집에 가 있는 동안 뭐 서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좀 가만히 있어주세요. 그래도 다시 생활한다는 건 좀 다른 얘기였어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한 2, 3개월? 그렇게 나서 제가 다시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아리랑과 본인과 관계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달라진 건 그 전에는 이제 아리를 제가 그냥 온전히 옆에서 돌봐주고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아무래도 영상을 찍다 보면은 많이 관찰하게 되잖아요. 얘가 뭘 하는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매일 거의 막 보다 보니까 아리를 이해하는 게 훨씬 많아졌어요. 아리가 왜 저러고 뭘 반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리를 확실히 좀 이해하는 데 많이 더 좋아졌다. 그럼 집사 생활을 후회한 적은 있으신가요? 너도 지금 집사잖아. 네. 아 아니 나는 주인이고 너는 집사잖아. 너는 뭐 후회하는 게 있어? 간혹 생각보다 얘네한테 써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많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원하는 게 너무 많고 생각보다 원하는 게 너무 많고 아니 짜증내지 마요. 지금 너무 너무 행복해요. 야, 집을 못 비우는 거. 아 그게 저도 가장 큽니다. 밖에 있으면 좀 미안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미안하고. 난 그 정도 아니야. 난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해. 근데 그 확실히 그건 것 같아. 저는 여행을 좀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긴 시간 집을 절대 못 비우는 거죠. 가장 많이 비워도 1박 2일 정도? 그래서 사실 저는 부산에 좀 자주 가고 싶어요. 거기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도. 친구가 있어요? 그게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집을 많이 내가 원할 때 못 비운다는 거. 그럼 혹시 츄르 드셔보신 적 있어요? 질문을 한 사람은 그렇다 치자. 그걸 네가 왜 고른 거야? 되게 많았어요. 너도 까보자. 저는 고민한 적은 있어요. 아 너무 좋아하니까 얘네가. 아 그것도 치자면 나도 고민은 해봤고 솔직히 나는 솔직히 여기까진 갔었다. 여기까지 갔다가 사료는 생각도 해본 적 없는데 사료를 왜 먹어? 질문이 많았어요. 사료는 먹어본 적 없어요. 근데 추르는 솔직히 왜 난 사료도 고민해봤는데 이거 하나만 먹어볼까? 그러면 리랑이를 입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계기가 무엇일까요? 리랑이를 입양해야 되겠다? 일단 아리는 저는 혼자 끝까지 키울 줄 알았어요. 크게 달라진 계기는 제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부산은 어쨌든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그치. 집이 좀 큰 집이었어요. 서울로 올라오면서 제가 원룸을 잡으면서 아리가 거기에 같이 살다 보니까 갑자기 공간이 좁아지고 애가 정말 스트레스가 진짜 그게 눈에 보이는 거야 진짜로. 아리는 집을 나갈 일이 전혀 없었잖아.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 근데 문만 열면 나가려고 하고 아리가
아 이게 안 되겠다. 빨리 일단 집부터 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리가 좁은 집에서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집이 만약 넓어지면 둘째가 있으면 내가 없어도 조금 덜 심심해하지 않을까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집을 빨리 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둘째를 생각하게 된 거지. 원래 아리는 집 밖에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죠. 왜냐면 일단 처음 나간 게 병원. 그러니까 저 문을 나가면은 나에게 남아있는 건 지옥밖에 없다. 거의 이런 생각이었어가지고 아리도. 근데 아리는 꼬리가 왜 이렇게 짧나요? 꼬리 짧은 거? 저도 몰랐어요. 저는 아리가 꼬리가 짧은지. 왜냐면 나도 뭐 그지? 우리는 신경을 쓴 적이 없어. 처음에 그냥 같이 살았고 물론 당연히 꼬리가 있는 건 우리가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양이 꼬리는 다 짧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아 근데 왜냐면 걔도 맞아 짧은 기대가 있고 짧은 맞아, 맞아, 애들이 맞아. 있으니까 지식이 좀 짧았던 건 인정해요 고양이에 대한. 근데 우리가 멍청하진 않아. 아리는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꼬리가 짧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입양을 해주시는 그 가정분양이셨는데 그 가정분양이 좀 약간 좀 야해. 그 왜? 키우던 고양이가 길거리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임시 그렇게 한 거야. 아이고. 약간 좀 그런 고양이였어. 그래서 갑자기 새끼들이 생겨서 급하게 분양을 하셨던. 그래서 그때 했는데 아마 길고양이들이랑 그렇게 이런 그런 일이 벌어졌다 보니까 영양이 좀 부족했거나 아무튼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꼬리가 짧게 나온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 병원 갔잖아요. 네. 엑스레이 찍었는데 아리 참고로 여기 아리가 있습니다. 여기 갈비뼈? 그니까 약간 짧게 돼 있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영양이 실제로 부족해서 이런 게. 근데 그게 뭐 건강이나 이런 데 문제는 전혀 없고. 아리 아빠가 좀 힘이 그렇게 좋지 않아. 힘이? 에? 아리랑과 관련해서 최근 큰 고양이님 아리랑과 관련해서 최근 큰 고양이님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그냥 개인적으로 계속 드는 생각은 어쨌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 아리가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의 좀 생각이 요즘은 많이 드는 것 같아. 어쨌든 아리가 이젠 10살이기 때문에 그쵸? 너무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겨우 좀 친해져서 그래도 조금 붙어서 자고 막 이렇게 아리가 그루밍 해주고 이러는데 그루밍 해줘. 그래서 그게 요즘은 가장 큰 고민이고 그 외에는 뭐 큰 고민보다는 큰 짜증이 많이 아리가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큰 고양이님 동생분 집에서 지낸 건가요? 네가 답해. 너 좀 약간 네 위주의 질문을 좀 많이 골랐네. 본가에서 한 3년, 3년. 정도. 왜냐면 외국 나가서 좀 있었고 군대 갔다 군대 오고. 군대 갔고 딱 한 3년 정도. 아리가 무는 게 아픈가요? 리랑이가 무는 게 아픈가요? 이건 확실해. 리랑이가 훨씬 아픕니다. 왜냐면 아리는 알겠지만 약간 좀 장난치는 거잖아. 근데 리랑이는 아직 그거 파워 조절이 안 돼. 이 새끼가 볼 때는 그냥 으악 약간 이렇게 보는 거라서 젊어서 아직... 나 이런 질문 아리 키우기 vs 여동생 키우기 둘 다 저는 이게 되게 잘 대답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에게 이런 거는 꼭 준비하고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으신가요? 그만 써! 일단 너가 한번 얘기해봐. 키우는 사람으로서 키웠고 지금 또 다시 키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전 단 하나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 하나. 아 이게 굉장히 방송용 멘트죠. 내가 저는 혼자 산 지 거의 10년 다 돼가는데 고양이를 계속 키우고 싶었어요. 아리 생각이 많이 나서. 근데 내가 얘를 최소 15년에서 18년을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오래 했고 최근에 정말 아 내가 진짜 얘 하나 이거 뭐 하는 거야? 계속 뭔가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거야? 전 그런 말 잘 안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서 입양을 하게 됐어요. 애완동물을 막 길거리에 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지금 방송을 못 나가네.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저는 이 내가 데려온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마음이 유지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돈, 시간, 공간. 이 세 가지가 준비되면 요건 따라와요. 물론 나쁜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 세 가지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면 그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좀 현실적으로. 왜냐면 처음엔 다 그런 마음 가지거든. 맞아요. 나는 평생 얘를 다루고 있을 거야. 근데 막상 키워봤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요 세 가지가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있어야 돼요. 요 정도면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다 하고 한데도 돈이 엄청 많이 남고 엄청 많이 아무튼 여유 있게 남고 공간이 내가 쓰는 공간들을 다 빼고도 좀 남고 시간이 내가 할 걸 다 했는데도 나에게 여유 시간이 많아.
이럴 때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 어떤 자신의 책임감이나 혹은 반려동물도 행복할 수 있지, 여러 가지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어쨌든 와서 같이 맞춰, 이거는 좀 요즘 힘든 것 같아. 특히나 요즘은 입양하기도 좀 절차가 많아졌어요. 맞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차피 다 체킹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준비됐을 때 입양을 하시지 마세요. 혼자 사세요.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보기엔 열대어가 좋은 것 같아요. 거북이나 아 이거는 제가 읽을 수가 없겠어요. 뭡니까? 그 큰 고양이 동생 고양이 제 이상형입니다. 소개 좀 시켜주세요. 큰 고양이. 그건 뭐 죄 지었을 때 하는 그겁니까? 네, 아래 주소로 제 인스타. 너도 참 그 물욕이 많은 친구군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듣고 싶어요. 아니 안 듣고 싶어요. 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퀴벌레야가 거미야. 거미요. 거미. 근데 누군가는 거미를 되게 좋아하잖아. 네가 보기에는 막 그 사람한테 뽀뽀하고 막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이잖아. 너는 못할 것 같잖아. 나는 못하지. 그러니까 너는 못할 것 같잖아.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왜? 몇 년 동안 사이버 집사로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어볼까 하는데 겁이 나네요. 어떤 마음이 생겼을 때 집사가 되는 게 좋을까요? 이건 확실하죠. 요즘은 접할 게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 영상도 많고 짤도 많고 막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마음이 막 가지고 싶어.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세 가지가 나에겐 다 있어. 그래서 막 이제 알아볼 것 같고 입양도 거의 다 끝나. 그때 참으셔야 돼요. 그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이버 집사가 좋아요? 최고! 혹은 가끔 임시보호를 하는 거. 아. 내 주위에 고양이를 키우거나 임시보호를 내 우리 집에 와서 가끔 하는 거다. 혹은 내가 가서. 저는 제가 여행을 가면 제 주변 사람에게 부탁하거든요. 한 2-3주 와서 좀 앉아있어. 누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2-3주 정도 집에 와서 좀 이제 같이 살면서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너는 키우고 있으면서 키우고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리랑이 쳤던 역대급 사고 베스트 3 궁금합니다. 일단 리랑이는 이건 진짜 100% 싫어. 집에 오자마자 제 맥북 충전기를 뜯어먹어가지고 그 선을 뜯어먹어서 정품을 사야 됐기 때문에 10만원을 바로 지출했죠. 네. 아 그건 별거 아니네요. 아리가 본가에 있을 때 저희 할머니의 자기 화분 있죠? 50만원짜리 그거를 팍 쳐서 깨고 학교 돌아왔더니 할머니가 그 베란다에서 본드로 어릴 때니까. 그쵸. 아, 아리가 애기 때니까. 걔가 알고 어디 한번 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정말 화난 마음에 아리를 좀 크게 혼냈는데 아리가 정말 똑똑한 게 한 번도 배변 실수를 한 적 없는데 할머니 옷장 들어와서 할머니 이불에다 오줌을 싸고 아 마지막 하나 집에서 둘이 그 뭐 둘이서 이제 가끔 투닥거리거나 이제 서로 우다다를 하다 보니까 뭐 많이 깨먹어요 우리 집에서도. 예, 저번에는 TV 같은 게 한번 넘어갈 뻔해서 아 TV 깨졌어야 되는데 나도 널 깨트리고 싶은데 지금? 아직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아리 리랑이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예방접종 식비 등 다 해서 월 평균 드는 비용 얼마나 될까요? 와 진짜 많이 듭니다. 특히 만약 그런 예방접종이 안 된 새끼 고양이나 아,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작한다 초반 그럼 초반에는 한 100만원 쓴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방접종 시작하고 뭐 건강검진하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더 접어들어서 그럼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정도 하고 사료 사고 이 정도면 그래도 뭐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 그죠? 근데 이제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아프다 최근에 아는 분의 고양이가 비닐 같은 걸 먹었대요. 오 마이 갓. 그래서 그게 100만원 나왔대요. 이렇게 뭐 수술을 했는지 뭐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뭐 아무튼 그런 위세척 거 위세척 같은 거 했을 수도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영상 나왔겠지만 두 마리 건강검진 하면 한 60만원 그냥 나옵니다. 평균 비용이 얼마나 드냐 하면은 그렇게 많이 안 드지만 긴급하게 들어갈 돈은 언제나 크다라는 걸 생각을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맞아요. 돼요. 어떤 반려동물이든 1인 가구 평일 9-6 일반 직장인이 고양이들을 키워도 충분히 케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고양이들은 야행성이라 낮에 자요. 네, 제가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공연 연습이 없다거나 그런 스케줄이 없을 땐 하루 종일 집에 있어 봐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얘는 그냥 자. 맞아. 내내 자요. 내내. 내가 뭘 하든 간에 지들은 자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한 9-6? 그 정도면 충분히 여유있게? 네, 여유있게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리 애기 고양이일 때 사진이나 영상 없나요? 사진은 많죠. 네, 사진은 이제 나갑니다. 새째 고양이 입양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웃어? 제가 이런 말 하고 다녀요. 어떤 그 현자 같은 사람이 나한테 나타나서 셋째 고양이를 들이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지구 멸망시키세요라고 말할 겁니다. 저는 셋째 고양이는 없습니다. 아리랑 리랑이가 부모님들 좋아하시나요? 뭐 일단 리랑이는 만나본 적이 없고 아리는 아빠한테는 되게 잘하지 않나? 아빠를 좋아했어요. 아빠한테 가서 막 배도 뒤집고. 아리가 왜 똑똑하다고 느꼈냐면, 그러니까 이 본가에 살 때 권력자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야. 맞아, 맞아. 이제 누가 힘 있는지를. 맞아, 맞아. 그래서 아빠는 절대 물지도 않는데 가까이는 항상 붙어 있고. 아빠한테 진짜 잘했어요. 맞아. 막 배 뒤집고. 어, 옆에 막 이렇게 붙어서 같이 자고. 아빠 물론 이뻐한 것도 있지만, 아, 근데 확실히 권력자를 알아본 거지. 동생분도 촬영을 해주셨는데 부모님도 혹시 이 유튜버를 아시고 보시기도 하시는지, 시청자라면 부모님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시겠지만, 제 동생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서로에게 정말 무관심합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영상 보내줘봐요. 뭐 별 답장도 안 해요. 네, 카톡으로 보내봐요. 그냥 뭐 그냥 각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도 굿즈는 굉장히 많이 사죠. 아, 그건 있어요. 예. 뭐 나오면은 이모티콘 뭐 나오면 사주긴 해요. 네. 고맙습니다. 아리랑 이모티콘은 어쩌다 만들게 되셨어요? 아, 근데 이거는 되게 잘 골랐어요. 왜냐면 사실 굿즈 문의가 가끔씩 옵니다. 가급적 안 만드는 이유가 엄청 낮은 가격에 굿즈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 아,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이모티콘은 좀 괜찮을 것 같은 거. 그리고 또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그치. 그래서 정말 어렵게 수소문해서 사실 만들어낸 거예요. 오. 네, 이게 처음 되게. 아, 먼저 의뢰한 거예요? 제가 찾아다닌 거죠, 곳곳에. 그래서 한 세네 번 거절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굿즈 생기면 뭐 간직하기는 좋으니까 그런 의미로 만들게 된 거죠. 이모티콘은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모티콘 좀 많이 사주세요. 그러면 구독자에게 감동받을 때는? 아, 이렇게 단합해서 나를 놀릴 수 있구나. 이런 거 할 때 좀 깜짝 놀라요. 댓글도 많이 달긴 했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나를 놀릴 때, 내 편이 정말 많이 없을 때 감동스럽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같이 못 되실 수 있구나. 역시 인간은 거기서. 자, 아무튼 여기까지 Q&A 진행을 해봤습니다. 굳이 안 나왔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게요. 여기까지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